안녕하십니까, 준성입니다. 오늘도 배달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 잡고요. 네, 요새는 이제 배달일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미션이 많아서 계속 했는데 그래서 한 6만원에서 7만원씩 더 줬거든요, 하루에 쿠팡이츠가. 네, 오늘은 쿠팡이츠 이벤트가 없는 날입니다. 그냥 뭐 조금만 일찍 나오고 그리고 조금만 늦게 들어가고 대리운전도 한 포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입을 보전해 나갈 계획이고요. 거리두기 때문에 배달일을 시작했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배달일 하는 동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골 잡은 거 KFC로 갈게요. 자, KFC 다 왔고요. 저 맨날 여기다 세워놓고 가잖아요. 갔다 올게요. 1과 3 알령. 3,900원.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이렇게 놔요. 여기로 이렇게 놓으면은 음료수가 흘리지지 않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스몰스. 자, 도착지는 어딥니까? 일단은 픽업 완료. 누르고 해요. 신원동입니다. 신원동. 자, 바로 신원동까지 렛츠고. 아구야. 추워. 자,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 오케이, 빨간불 딱 들어왔을 때 좌회전 딱 해주고요.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오늘은 그 약간 그 콜 상황. 흔히들 그 콜사망을 콜사라고 하거든요. 콜사? 네, 오늘은 콜사가 있어도 그냥 열심히 할 겁니다. 콜사고 뭐고 없다, 비빈다, 요런 그냥 느낌으로. 대리도 솔직히 콜 별로 없습니다. 연초고, 그리고 모임도 이제 거리두기 제한 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요. 진짜 좀 힘든 시기지만 그냥 열심히 한다, 그냥 요런 마인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인데요? 네. 아, 저도 유튜버인데.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지나가다가 구독자를 만난 게 아니라 유튜버를 만났어요. 유튜버. 자, 이렇게 아무래도 유튜버 같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서로 잠깐 인사 나눴습니다. 야, 차 와. 오, 2사차. 저는 일로 가겠습니다. 일로 가서 여기다 세워놓고 올라가겠습니다. 들어와서 행이요, 여기다 배달이요. 문 앞에다 날라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요. 그럼 배달을 완료 누르고요. 아침 미션. 우와, 깜짝 미션 생겼어요. 11시 반까지 다 생겼는데 30분 남았는데 내게 어떻게 해. 두 번째 콜 지금 우주라이크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있네. 이거 우드 유 라이크. 오케이, 고. 여긴 약국이 진짜 많아요. 뭐랄까, 스위칭이 동대문 같은 느낌이랄까. 보라인 병원이 크니까 저렇게 약국에서 막 서로 유치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나저나 커피 가게가 어디 갔냐 찾아보자. 어디보자. 어딨을까. 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건 봐볼까요? 몇 호야. 여기 가서. 아, 이게 더 헷갈려 지금. 여기 있다. 야, 여기는 진짜 크다. 우드유 매장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L알령. 안녕하세요, L알령 쿠팡이츠입니다. 뭐야, 여기 전복 있어. 네, 수고하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바로 우회전은 바로네. 완료하고요. 아, 요거는 이렇게 요길로. 저는 비밀이길로 일로 가겠습니다. 요건 아는 사람만 안다는 호남의 병원 특집. 올라가. 다 세워놓고. 대리 호텔
호출 누르고 이 사이에 미리 꺼내놓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완료 완료 완료. 오, 바로 뜨네요. 와, 6.4kg. 와, 이거 그냥 가겠습니다. 모르겠다. 두 번째 콜, 두 번째 도착지에 이제 도착해가요. 오, 기둥이. 오, 기둥이 독수리야, 독수리. 그래요, 김간에. 아, 저기 있다. 일로 가서 일단 세워놓고요. 김간에 번호가 4R0.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가져가겠습니다. 네,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코 바로 넘어갈 건데 내비 좀 찍고 렛츠고. 자, 출발. 저 흰색 건물이 제가 배달하는 곳입니다. 와우, 저기 여의도가 보이네. 저기 다들 음식을 싸서 들어가는데요. 자, 그럼 여기다 잠깐 주차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두고 가라는데 맞나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완료. 오, 다음 콜 들어와. 쉬. 봉주르, 봉주르 김밥. 아크로 타워 있구나. 여기 가고 싶지 않은. 그래도 갑니다. 세 번째 콜 바로 고. 봉주르 매장 도착했고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네. 저는 요새 이렇게 타이머로 딱 체크를 합니다.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밥이랑 튀김이랑. 네, 이거 확인하고 가져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을 넣고요. 가서 전화 달라고요. 어, 무단횡단. 위험해요. 아, 눈 시려. 전화 주면은 나온다 그랬거든요. 미리 전화를 눌러놓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 전화를 꼭 해야 되는구나. 2층이니까 전화를 하고요. 네, 공업사 1층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번째 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콜은 많은 편? 그건 참 다행인데. 들어왔죠? BHC 신규점. 점점 금액이 올라가. 요거 잡고 오늘은 점심 먹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와, 또 컷이 나가지고 일단은 헬멧 좀 벗고 바로 나갈 준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한 8시 반쯤 됐습니다. 콜 간단하게 이제 보면서 적당한 거 하나 잡아볼게요. 어차피 오늘 많이 안 탈 것 같으니까 콜을 어떻게 잡는지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저는 자동 배차를 수원이랑 용인 이렇게 잡아놓고 최대한 멀리 갔다가 한 방에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좀 타고 타려고 하거든요. 지금 대리운전도 한 일주일 넘게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보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드업 가는 건데 65,000원이거든요 7만원 되면 바로 잡을게요. 65,000원 바로 빠지네요. 아, 제 목표와 계획은 일단은 성남 대장동 가면은 판교랑 이런 데 다 가깝잖아요. 아니, 고기 중에 좀 고립되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데리고 딱 한 콜만 더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안녕하세요, 대장동에. 네. 지하 몇 층 가면 될까요, 손님? 같이 가면 돼요. 아, GT구나. 근데요.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좀 빼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대장동에 왔습니다. 네, 이런 느낌? 네, 아마 뭐 콜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인창동 가는 거. 아, 근데 콜이 진짜 없긴 하다. 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원래라면은 이 시간에 막 폭발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심각합니다. 저는 약간 원래 생각하기로는 바닥으로 좀 센 거 깔려 있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더니만 이제 감이 없네. 감이 없어요. 일단은 요거 잡아볼까 고민 중인데 불이 인창동 가는 거거든요. 이분이 두 군데 올린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전화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오, 다시 떴어. 잡아봅니다. 전화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간다.
홀이 여러 군데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도 혹시 같이 오는 건가요? 다른 데 다 취재해 줘요.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좀 다 취소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취소할게요. 고맙습니다. 운중동 여기 제가 말했던 서판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요, 저기 완전 해남도 여긴데요? 우리의 식당은 전혀 안 받아. 와, 이렇게 잠수라고? 설마 이대로 잠수? 와. 네, 기사님. 네, 사장님. 지금 양평해장국 앞에 와 있는데요. 기사님, 저희 그 통합 시스템으로 저희가 먼저 오신 분 통해서 저희가 가고 있어요. 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되게 젊으신 분 같네요. 제가 앞... 고생하셨네요. 저희 계좌번호 주시면 고생하셨으니까 저희가 차비라도 좀 드릴게요. 저희도 한 시간 거의 기다렸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결국 나가리 됐다. 아... 분명히 저랑 가기로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냥 가신 거잖아요. 고생한다고 10,000원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고맙기는 한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10,000원을 받았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좀 씁쓸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아가리 거리두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니까 멘탈이 약해지는데 가서 물 한잔 먹고 다시 파이팅 넘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작았다 진짜. 어딘지도 몰라. 이종무로 어디야? 어쨌든 안산으로 넘어가는 거 잡았습니다. 안산 고기동이구나. 역시 고기동에서 제가 구출하러 갑니다. 와, 완전 산 속에 있어. 고기동 끝자락인데 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오시고 계신 중이시죠? 여기 산속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 만약에 제가 지금 저 여기서 취소하면 네. 계좌번호 보내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씨, 또 취소야. 뭐 이렇게 취소를 많이 해. 진짜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누가 그 아까 그 취소하신다 분이 문자로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셨는데 50,000원 보낼 건데요 이러길래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라서 돈 안 받겠습니다. 그냥 특이한 사람이다. 아, 전화 왔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손님. 아, 네, 운중동에 아직도 있어요? 네, 운중동에 있습니다. 택시 타고 집에 가요. 어쨌든 보낼 테니까 50,000원 보내시고. 저랑 일면식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쪽으로. 어, 진짜 50,000원 보내서 실화냐? 뭔 일이야. 오케이, 복귀 콜 이거 잡았습니다. 이거 네, 설마 이번에도 취소되진 않겠지. 바로 가겠습니다. 아까 왔던데 여기잖아. 여기 다시 왔어 진짜. 어우, 추워. 손님 맥주 한잔 하시고 해서 이렇게 추운데 저기서 맥주가 들어가나? 어우, 오늘 벤츠만 몇 번 타는 거야? 이거 뒤에 이거 좀 조심 좀 꺼낼게요. 안양의 평촌지호에 와 있습니다. 집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아, 오늘 생각해보니까 엄청 빡센 하루였어요. 배달콜은 이렇게 탔고요. 대리콜은 이렇게 탔습니다. 대리가 조금 이렇게 좀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고 배달은 오롯이 좀 혼자 하는 일이라서 좀 때로는 외롭기도 하거든요. 일은 끊임없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한다 이런 생각은 들고 정신없이 하루는 가는데 다이나믹한 게 없는 거 있죠. 제가 내일은 아침에 일찍 나와야 돼요. 근데 요새 영상 편집할 시간이 정말 없네요. 배달하다 보니까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